엄마 아빠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뉴스에 시작합니다. 시작이란 말처럼 기대와 희망을 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 초심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쓰나미에 갇혔지만 그래도 각국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새해 맞이 모습을 전해드리러 특파원들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는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윤수민 특파원, 지금 새해 첫날 새벽 시간일 텐데요. 이 매년 열려온 대규모 신년맞이 행사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대로 보이는 미국 서부의 명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이렇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연말 연시마다 환하게 밝혀진 다리 위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인파들이 몰렸던 곳인데 올해는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해마다 최대 100만 명이 모여 새해 카운트다운을 지켜보는 곳인데요. 올해는 경찰 철책이 설치됐고 대형 트럭들이 동원돼 길목을 막았습니다. 가까이는 가지 못했지만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재유행한 1970년대 히트곡 I Will Survive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어제도 코로나19 사망자가 4천 명 가까이 나오면서 최악의 2020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플로리다의 한 카운티에선 7곳에서 각 300회분을 접종했는데 밤새 10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확보한 물량도 물량이지만 접종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비축해둔 2차 접종분을 미리 풀어 초기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연결해 새해를 맞이하는 중국인들의 희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베이징 시내와 자금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베이징 경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선 타종과 같은 신년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우한에선 수천 명이 모여 신년 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의 삶을 숨두리째 바꾸고 18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우한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와 전수검사로 지난 9월 이후 확진자가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자 대규모 승리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베이징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상하이에선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입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전해져 중국 전역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산 백신 사용을 정식 승인하면서 임상시험 결과 79%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신을 전 국민에 무료 접종하고 세계 각국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 부실 보고와 축소 의혹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1년 연기된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과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23일 이곳에서 개막식이 열려야 하지만 갈수록 확산되는 코로나19에 개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で 皆さん 人々の 気持ちが 沈んでますので それを盛り上げる 明るくするという意味でも開催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
海外からたくさんいろんな方が来るっていうのは賛成ではないです。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그야말로 확산일로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하루 확진자가 4,500명을 넘었습니다. 믿을 건 백신뿐인데요. 일본 정부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까지 인구의 12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를 못 기다린 일부 부유층들이 중국 백신을 몰래 들여와 맞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방사능 공포인데요. 올해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주민은 물론 인접 국가까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